우리가 과학이라는 걸 몰랐다면은 우리가 초라하지만 위대하다는 것도 몰라요. 즉 과학이 인간을 가치 있고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전도사님이 여기서 이걸로 결론을 내는구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코스모스라는 게 이런 얘기 했어요. 다음 장 주시면요. 코스모스는 과거에 있었고 현재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그 모든 것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아마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과연 다른가? 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코스모스는 우리의 삶과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하나의 철학을 갖고 있는 책이고 과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 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과거와 미래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좀... 현재는 과연 있을까요? 좀 철학적인 질문인데 현재는 있다고 봐요. 저는 과거도 있다고 보고 미래도 있다고 봐요. 어떻게 있을까요? 내 기억 속에서 내가 기억하는 거는 과거고 기억은 정확한 겁니까? 모르지 나는. 그건 모르지. 요게 제가 그 입자물리학자 박권 교수님이라고 네. 양자역학, 물리학자세요. 굉장히 훌륭한 물리학자인데 약간 입자물리학, 양자역학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좀 이런 논의를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과거와 미래를 구분할 수 있나? 현재라는 거는 되게 정의하기 어려워요. 그 순간을 찍어야 되는데 내가 현재를 인지하는 순간 과거가 돼버리지. 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가 아니에요. 현재라는 거를 딱 찍기가 되게 어려워. 그러면 과거랑 미래만 놓고 보자는 거죠. 과거랑 미래는 과연 다른가? 생각해보면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모르지. 모르죠. 아직 안 왔으니까. 네. 과거는 알 수 있나요? 과거의 기록이라고 하는 걸 아는 것뿐이지 진짜 과거는 모르겠지. 몰라요. 과거도 내 기억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냥 실제하지 않아. 그냥 내가 그걸 지나왔다라고 그냥 기록해 놓은 것뿐이에요. 그렇지. 네, 우리 뉴런에다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나 미래나 어차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우리는 구분할 수 없다. 과거도 우리는 모르고 미래도 우리는 모르고 시간도 우리 모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스모스에 대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을 모든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은 아마도 우리가 머리로 예측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머리로 기억만 하고 있는 것 이 두 가지 그리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현재까지 좀 합쳐가지고 우리는 어떤 것도 알 수 없다. 네. 좀 그런 의미로 쓰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냥 혼자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코스모스의 의미를 조금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다음 단어 주면요. 이 세 가지 단어가 번역을 하면 전부 우주예요. 네, 그렇죠. 이 차이를 혹시 아세요? 그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다 우주네가 아니라 오늘 제가 이 차이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스페이스라는 표현은 지구 대기권 밖에 인간이 장악할 수 있는 공간 자체예요. 공간 자체. 우리가 거기 도달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스페이스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비어있는데도 스페이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카르만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지상으로부터 고도 100km 정도를 말하거든요. 이 카르만 라인을 기준으로 요거보다 높은가? 요거보다 낮은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우주랑 이 지구를 구분해요. 네. 네. 인류가 닿을 수 있는 곳, 카르만 라인을 넘은 곳이 이제 스페이스. 그리고 우리가 인공위성이 가 있는데 또 탐사선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까지도 다 스페이스라고 봐요. 일단 우리가 만든 인공물이 뭔가 도달이 되는 거니까. 근데 우주의 모든 곳에 우리가 직접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또 시간축도 포함이 돼야지 우주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네. 이거는 스페이스는 여기까지고 요거보다 넓은 개념이 이제 유니버스입니다. 유니버스는 별, 은하, 우주로 채워진 천문학에서 연구 대상으로서의 우주예요.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이 유니버스인 거죠. 천문학 교과서에서 만약에 우주를 말한다 그럼 스페이스 개념은 아니고 유니버스 개념. 스페이스는 이제 실제 로켓공학자들 탐사선을 만든 분들이 저희까지를 본다 여기에 어떤 스페이스에 가 있는 거죠. 탐사선이. 근데 천문학자들한테는 유니버스가 진짜 우주고 쉽게 비유하자면은 스페이스는 우리가 태양빛을 딱 받아 그러면 사람들이 서 있으면 그림자가 지잖아요. 예. 요 그림자는 스페이스예요. 다 스페이스. 근데 이런 이 그림자들을 우리가 좀 포괄해서 부르는 게 있잖아요. 그늘이라는 표현. 음지. 예. 그러면 그늘이라는 표현은 이런 그림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그림자, 빛이 막혀있는 모든 곳을 양지를 제외한 모든 곳을 우리가 그늘, 음지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건 유니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코스모스는 뭐냐? 코스모스는 유니버스의 종교와 철학이 덧붙여진 조화로운 주관적인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가 그리스어로 혼돈,
카오스라는 걸 말했는데 요거의 반대 개념인 질서를 뜻하는 코스모스를 처음 사용합니다. 카오스는 혼돈이고 요거의 반대 개념인 코스모스를 처음으로 피타고라스가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게 피타고라스가 생각했던 우주예요. 이게 코스모스고 카오스와는 반대되는 질서정연한 우주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거 되게 재밌죠. 선도 움직이고 얼스도 움직이네. 근데 이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개선된 형태의 우주론인데 이 당시에는 당연히 지구가 중심이었죠. 그냥 우리가 지구에서 봤을 때 모든 우주가 돌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구가 만물의 중심, 우주의 중심. 근데 이때 굉장히 앞선 개념이죠. 피타고라스가 아니다. 이 중심에는 이 중심 가운데 뿔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리고 지구를 비롯한 수많은 것들이 다 그 가운데 뿔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거고 심지어 태양도 돌고 있죠. 이게 또 최근에 그거에 맞네. 그쵸. 근데 아쉽게도 그 가운데 뿔이 태양인 건데 걔를 약간 분리했어. 근데 어쨌거나 되게 혁신적인 개념을 제안을 했고요. 근데 재밌는 게 저기 카운터얼스가 있어요. 그죠? 저게 뭐냐면은 반대쪽 지구예요. 반대쪽 지구. 어떤 논리냐면 우주의 모든 천체는 어떤 한 점을 중심으로 공전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약간 조화가 맞춰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천체들이 다 흩어져 버린다는 거야. 근데 그 중심점엔 가운데 뿔이 있고 지구 같은 경우도 만약에 혼자서 이 저 중심에 있는 가운데 뿔을 놓고 돈다, 공전한다. 이건 안 되는 거야. 균형이 조화롭지 않은 거야. 그래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구의 반대편에 정확하게 지구와 같은 무게의 천체가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카운터얼스입니다. 완전 음양이론이야? 신기하죠? 그러니까 뭔가 조화로운 우주를 이제 설계를 한 거죠. 이런 식의 조화로운 우주가 바로 이제 코스모스인 거고 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에는 이런 뭐 어떤 천문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만약에 천문학에서 말하는 이 우주만을 칼 세이건이 집어넣었다면 칼 세이건의 유니버스가 돼야 맞아요. 그치. 네. 실제로 천문학적 지식을 넘는 어떤 철학적인 사고방향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모스라는 이름을 붙인 거다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고 어쨌거나 이 코스모스라는 책은 시공간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어떻게 별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행성되는지 그 과정을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설명을 합니다. 예, 그게 정말로 경이로운 과정들을 거쳐 나오는데 이거를 정말 멋있게 쓰고 정말 작고 뜨거웠던 빅뱅 거기서부터 빅뱅 직후 우주 공간에서 우주의 나이가 한 38만 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드디어 수소와 헬륨 같은 애들이 탄생을 해요. 꽤 일찍 태어났네. 굉장히 일찍 태어난 거죠. 왜냐면은 지금 우주의 나이가 37.98억 년. 그러니까 38만 년이니까 거의 직후요, 직후. 네, 근데 이때 태어나는데 이때 만들어진 수소가 여전히 우리가 마시는 물이 되거나 지금도 쓰여요. 그렇죠. 고작 빅뱅 직후 38만 년 후에 태어난 수소를 아직도 우리가 쓰고 있다. 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가스 그룹들 이게 이제 뭉쳐지고 온도가 높아지고 밀도가 올라가고 커지고 압력과 온도가 이제 핵융합을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수소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이 결합을 하죠. 여기서 이제 핵융합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초의 별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네.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소와 수소가 융합을 해요. 그러면 수소보다 무거운 애가 탄생해요. 수소, 헬륨, 원자 번호 1번, 2번이잖아요. 그럼 원자 번호가 2번으로 가면서 더 무거운 애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수소와 수소가 합쳐지면은 더 무거운 애가 만들어지는데 둘의 합보다 결과물의 질량이 작아요. 사라진 미세한 이 질량 어디로 갔는가? 에너지? 그쵸. 아인슈타인의 가장 유명한 공식 E는 MC 스퀘어. 여기다가 광속, 초속 30만 킬로미터라는 엄청나게 큰 숫자를 제곱을 해서 질량에 곱을 해요. 그럼 그 사라진 아주 작은 질량이 막대한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게 이제 지금 태양이 빛나는 이유거든요. 그 막대한 에너지로 태양이 빛을 내면은 빛과 열을 내고 압력이 나오겠죠. 이 안에서 막 폭발하니까 중력으로 이렇게 막 뭉쳐지다가 이 안에서 핵융합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이러다가 폭발하니까 다시 커져. 그러면서 누르는 힘과 커지는 힘이 정역학적 평형을 이룹니다. 그 상태가 안정이 된 게 지금 태양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앞으로 한 50몇억 년 정도 더 빛이 나죠. 그게 지나서 더 이상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연료가 사라져. 그러면은 그때부터 점점 이제 식어갑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엄청나게 커지면서 적색 거성이 됐다가 이제 백색 개성이 되는 별의 이제 진화 과정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걸 통해서 최초의 별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수소 핵융합을 통해 최초의 별이 나왔고 별이 핵융합을 통해 빛과 열을 내뿜으면서 이제 살아나가는 겁니다. 얘가 아주 창창하게 지금 태양이 딱 그 상태거든요. 창창한 나이. 그러면서 점점 에너지가 없어지고 차갑게 식어가면서 삶을 마감하는 건데 삶을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만든 원소를 다시 우주 공간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막 만들어요. 수소, 헬륨, 이제 핵융합했어. 내부로 가니까 이제 얘네들이 막 서로 압축이 되고 막 지들끼리 막 폭발하고 하다 보니까 더 무거운 애가 또 합쳐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탄소, 질소, 산소 이런 애들이 이러한 우주에서 탄생을 또 합니다. 훨씬 더 강하게 융합을 하면서 그런 조건이 맞아지면은 그러다가 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초신성 폭발 같은 거. 어떤 은하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은하에 있는 모든 별의 밝기를 포함한 것보다 밝은 빛과 에너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슈퍼노바. 네, 이게 초신성인데 이때는 정말 엄청난 에너지 폭발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훨씬 무거운 금속 원소도 만들어져요. 예, 이거는 일반적인 별에서는 별 내부에서는 합성이 안 되고 저런 엄청난 폭발이 있어야 합성이 돼요. 그러면 또 얘네들이 무거운 원소를 만들고 이 과정을 137.98억 년 동안 이 우주가 무한하게 반복을 한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탄생했죠. 네. 예, 우리는 초신성의 후예입니다. 초신성의 폭발로부터 만들어진 이 먼지들, 그 다음에 별에서부터 만들어진 수많은 먼지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조합이 돼서 지구에서 탄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초신성의 후예고 인간은 우주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고 초라한 존재다. 네. 나도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시간의 시작을 상상할 수도 있고 뭐 미래도 상상하고 전 우주를 생각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존재가 난 더 대단하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옛날엔 이해가 안 갔거든. 아. 근데 요즘 생각해보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천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다 정말 겸손한 게 잘 생각해보면은 우리는 그냥 정말 어디서 근본도 없는 먼지들이 모여서 만들어졌어요. 정말 근본 없는 놈들이야 우리는 거의. 어디서 뭐가 왔는지도 모르는데 추측하기를 정말 거의 0의 확률에 가까운 이걸 겪어서 지금 우리가 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그 먼지 같은 점위에 사는 먼지들로부터 만들어진 그냥 먼지들인데 근데 우주의 시작과 끝을 사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우주가 이렇게 무한한데 여기에 엄청난 먼지들이 있겠죠. 우리 같은 먼지들. 근데 이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먼지들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를 사고하는 굉장히 똑똑한 먼지들이에요. 그러니까 먼지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수명도 100년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봐야 125살밖에 못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민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게 너무너무 훌륭한 일이에요. 너무 감동적이야. 네. 그리고 또 정말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만날 확률이 0이에요 거의. 거의 그치 0이지. 그러면 이 인연들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지. 사실 우리 이렇게 교수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맞아. 근데 정말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나서 과학 얘기를 하고 코스모스 얘기를 또 여기서 하고 정말 0이었던 확률이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거 자체가 정말 경이로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인간은 이 우주에 현재까지 존재하는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우리만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현재까지. 그것도 우리만 아는 거잖아. 현재까지라는 거에 이미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거라는 거니까 우리가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인간이 유일한 그런 생명체고 인간은 초라하지만 우주를 사고하는 과정에서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과학이라는 걸 몰랐다면은 우리가 초라하지만 위대하다는 것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뭐냐? 인간은 과학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즉 과학이 인간을 가치 있고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전도사님이 여기서 이걸로 결론을 내는구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과학의 여우가 궤도님이 결론에 가까워. 네. 그래서 결국 이 코스모스란 책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정확하게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칼 세이건은 생각을 한 거야. 우리가 늘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냐 지금 그 해답은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우주를 탐구해야 된다. 아직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게 많다. 그러니까 칼 세이건이 주장하는 건 딱 하나예요. 달에 가야 된다, 화성에 가야 된다,
저 머나먼 오르트 구름에 가야 된다. 우리는 정말 정말 멀리 있는 곳까지 탐험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칼세건 주장인 거고. 그래서 이제 코스모스라는 책인데 80년 책이잖아요. 80년 책. 네. 1980년에 나온 책이니까 사실 정말 오래된 책이다. 근데 여전히 경이로운 이유가 책 내용을 그래요. 우주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 끝없는 우주가 완성되었나. 현재 딱 여기까지 왔는가. 이거를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것조차 당연히 경이로운 건데 이거를 우주를 눈앞에 둔 인간이 느끼는 경이로움 이거를 담은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과정을 담은 게 아니라 이걸 놓고 인간이 느끼는 경이로움이 담겨 있다 보니까 이 책 자체가 여전히 놀랍고 경이로운 거죠. 왜냐면 그 경이로움은 바뀌지 않거든. 그렇지, 맞아. 그게 네.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요. 팩트는 바뀌고 이거에 대한 지식은 한 물이 갈 수 있어. 근데 이걸 놓고 인간이 느끼는 경이로움은 영원하다는 거. 마지막으로 네. 와 드디어 마지막이다. 네. 우리처럼 작은 존재가 이 광대함을 견디는 방법은 오직 사랑뿐이다. 앤드류안이 남긴 말이에요. 네. 결국 너무너무너무 거대한 우주의 코딱지만한 부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 광대한 우주 우리가 막 사막 한가운데 놓여있다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도 끝이라는 게 없어. 그러면 정말 정말 외롭고 고독하겠죠. 사막 한가운데 딱 놓여지는 순간 이 정말 척박하고 괴롭고 정말 외롭고 고독함 이 광대함을 견디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해야 된다 라는 훌륭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네 코스모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희 코스모스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예. 코스모스 책 안 읽고 이 편을 보려고 했던 분들은 약간 실망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요걸로다가 이제 코스모스 퉁치려는 분들. 퉁치려는 분들. 아, 근데 요약본은 또 많아요. 많아요. 유튜브에 많아요. 뭐 완전 정리 뭐 이런 거 많이 계신데 요약본보다 훨씬 더 재밌는 그 우리가 평소에 들을 수 없었던 과학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아 진짜 의식이 흐르는 대로 봤던 우리 코스모스 편이었습니다. 저희가 제시했던 주제가 네 가지였는데 그 중에 하나 끝났습니다 이제. 그 나머지 시간들은 차차 우리가 그 속편으로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고요. 예고편만 좀 봤던 것 같고요. 우리 저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네. 인사 말씀해 주시죠. 제가 몇 번 경고를 드렸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뭐 몇 장 못하고 끝나서 좀 아쉽고요.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네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으실 거다. 네. 과학은 끝이 없으니까 네 끝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 또 여러 채널에서 또 계속 들려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 셜록 편준 네 계속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될 과학입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